오늘의 주인공 JBJ4의 두 멤버 상견 케타 두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기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박수 소리가 안 들리셔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단체로 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JBJ4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서 와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인사를 또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BJ4의 랩을 맡고 있는 상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JBJ4의 태타입니다. 아, 오늘 추운 날씨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데뷔 무대만큼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원하듯이 이제 사진 촬영을 먼저 할 텐데요. 사진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단체 샷도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정면을 보고 포즈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많은 팬들과 사랑의 기대를 한 몸에 얻으며 꿈과 기적을 보여줬던 JBJ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JBJ9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생균과 켄타로 켄타 생균이 보여주는 또 다른 기적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우측을 보고 조금만 포즈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계신 분들에게 과연 오늘의 수록된 곡들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모든 게 공개하니까요. 노출은 6시 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을 보고요. 자,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첫 발을 내딛는 30일이라는 단어가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단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샷으로 사진 촬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균 씨, 혜타 씨를 촬영하시고요. 자, 이제 한분한 분들에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진 포토존에 쓰셔가지고 먼저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JBJ에서 렉가 잘생김을 맡고 있는 상규입니다. 잘생김은 지금 무대에서 선 모습을 통해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데뷔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네 곡의 작사에 직접 참여하는 여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측에 기자분들에게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데뷔를 기다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앨범 자체가 상규 씨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 느낌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을 통해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도 이제 저하고 대기실에 있어서 굉장히 떨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 그런 글이 정말 이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숙여해주신 상규 씨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켄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는 계시지만요, 첫 이제 둘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날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JBJ9호의 또 다른 멤버입니다. 메인 보컬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켄타 씨인데요, 뭐 얘는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저는 진짜 부러울 게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앨범이 굉장히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 연습은 물론이고요, 한국 매진에서 한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보를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측을 포즈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요번 앨범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면서 켄타 씨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될 겁니다. 왼쪽에 포즈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켄타 씨도 그리고 두 멤버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쇼케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이쁘게 여러분들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